바톤 넘길게요. 개중하려고 스님을 뽑았는데 그걸 또 죽었어? 죽였어? 제가 공격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다시 봉신 만들고요. 다시 봉신 만들어 주는 이유는 이거 그 삥 뜨는 것 때문에. 에이아이한테 기본적으로 그 좀 돈이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독립하면은. 그 자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지. 우리 한 달 세수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저 조공으로. 그게 내가 안 할 수가 없죠. 다 실패하냐? 나 그래도 조금씩 개정되고 있어요. 다행인 거지. 쟤들은 요 새끼들 조지로 합니다. 얘 좀 정리가 되네. 얘 또 뒤에 또 막 상륙한다 그러면 개빡치겠죠. 좋네.
진짜 꾸준히 개종이 되고 있네요. 좋은 일입니다. 얘들은 전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후방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읍시다. 쟤들은 뒤통수 치는 놈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거를 막아주는 걸로 하죠. 대기하고 있다가 치는 거지. 월전, 월전. 경도 지방은 아마 그 일단 들어가 보지. 조금씩 건드려 봅시다. 자, 턴 넘기고요. 외놈토가 좀 단조롭긴 하다, 그지? 그 여운이 말씀대로 좀 단조롭긴 한데 그래도 내 생각에는 게임은 할만하네요. 난 게임으로서는 재밌어요. 사기 떨어뜨리려고 실패했네. 오, 얘 지금 남쪽 거점을 점령해버렸는데. 이 씹새끼. 자, 또 공격, 또 상륙해왔고. 아, 진짜 싫다 쟤들. 그렇죠. 이거는 상륙, 이거는 공격이 한 두 부대 좀 있어야 돼요. 두 부대, 세 부대. 두 부대 있으면 가능하죠. 혼자는 힘들어요. 쟤들 병력 자체도 이제 되게 셀프만 아니라 성 안에도 수위 병력이 되게 많고 성도 되게 좋은 성이라서. 아무튼 저희는 일단 후방으로 가주고 스루가 헐. 사실 저런 결과를 바라고 우리가 전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방으로 진격해야 될 부대가 저런 악재를 만나면 괴롭잖아. 이러면 좀 더 쉽게 되겠죠?
자, 터넘김. 이가 탈환당했는데 괜찮습니다. 되고 있다는 점에 만족해야 되나? 그 얘들은 어떻게 됐어? 가만히 있네? 왜 가만히 있지? 스킬 포인트 하나 더 있다. 저거 좋네. 전에 계속 주둔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생기면은 요 후방에 농장 있죠? 농장들을 꼭 지어주세요. 수입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식량 문제가 이 게임에서 그 아무것도 아닌가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원 하나 잡혔다. 수입이 조금씩 늘죠, 그죠? 좀 안정되네, 이제. 처리했고요. 요건 한 개치?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 복도 쪽으로 가려는 거거든. 이쪽으로 오고 싶은 거죠. 자, 우린 그리고 장렬하게 우리 속국의 뒤통수를 칩시다.
1000 넘기고요. 저건 또 뭐야? 드랍인가 보네요. 호조된 불안 무사시 왜? 아 명예 때문에 그런가? 후방 털리겠네요. 난 저기 군대가 있을 줄 몰랐지. 저 아까사 탈환 있고요. 에치젠 쪽으로 넘어갑니다. 희세를 점령합니다. 어. 보자. 아, 씨, 동선이 저렇게 꼬이네. 겨우 하나 쳐줬더니 그 하타키야마가 옆에 있네. 몸이 점령했습니다. 아, 내가 저거. 아이고, 지금 저장이 지금 세이브로드가 엉망이구만. 그때 걸 까먹기도 하고. 양파. 여기 있었어. 아이고 세이브로드 엉망이네. 미친.
파괴 공작만 성공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성공하지 못하네. 이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막을 수 있을까? 우리 군대 그 대장 성이 풍신이네. 여러분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얘들 이쪽에서도 오네. 사무라이 드리세. 성에는 기본적으로 저렇게 사무라이 가신단이란 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쟤들이 굉장히 그 여러분이 수비하실 때 도움을 줄 겁니다. 많이 줄 겁니다.
장군도 잡혔고요. 아, 이 정도면 영적 순이지. 형파 뭐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해봐. 안녕하세요 실타입니다. 한 명 남았다는데 뭐 저는 괴멸이죠. 콜. 전에서 아주 훌륭하게 막았네 진짜. 야마나가 또 이쪽으로 와주네요. 고맙게도. 야, 이건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이건 정말 저거는 이긴 게 이긴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더 많이 죽여야죠. 제대보다는 로마2에서는 전투에서 전투가 턴당 두 번 정도 기회가 있거든요. 한 번 퇴각하고 마지막엔 못 퇴각하고 두 번 정도 기회가 있는데, 로마2하고 웨놈2의 큰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로마2에서는 전투에서 한 번 이기잖아요. 한 번 이기면은 그 다음 전투는 훨씬 쉬워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웨놈2에서는 한번 이겨도 한번 얘들이 격파해도 여전히 쟤들이 남아있는거야. 훨씬 우리보다 우세하게 가끔은. 그게 좀 곤란하죠. 2세 점령했습니다. 직전 신장
전 신장. 매춘복. 다음 턴에 그 경도 공격합시다. 자, 턴 넘김. 어? 이게 또 뭐야? 자, 일단 경도 지역부터. 한 군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자, 경도를 점령했습니다. 쟤들 좆댐. 막부 망했죠? 막부 망했을 거야. 사다키야마 군대 격파했습니다. 야마토 점령했고요. 체포 되게 안 되네. 조약 개정했고요. 적경들은 모아줍니다.
선동기입니다. 하투리 그 놈들이 자살 돌격해왔습니다. 인생의 먼 후배들한테 배운 것 배운 게 있나 보네요. 장종아부가 심호사에 상륙해왔어요. 또 저 남쪽인 거죠. 여기 뭐하니? 오치, 오치가 어디 있는 놈이지? 오치가 어디 있는 놈이죠? 오치. 아, 저기 있는 놈이구나. 핫토리 망했습니다. 오치. 뭔데? 야마나? 얘들이 왜 여기 있지? 사실 이쯤 되면 우리가 압도적인 전력으로 제대로 압도해야 되는데 이번 게임에서는 영 뭔가 시원찮네요. 얘들도 세력이 크고. I have better things to do than listen to an old. 자, 후방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고시마 탈환했습니다. 얘들은 저 북쪽으로 가네. 턴 넘김.
저못 막습니다. 장군 죽었네. 아이, 저건 좀 아니죠. 저건 정말 좀 아니죠. 장군이 암살당해버렸네. 영웅적 패배랍니다. 영웅적 패배. 저게 사무라이 중심 군대라 가지고 저러는 모양인데. 두 부대 처리했습니다. 정리했고요. 이 남쪽 지방은 정리했네. 정리된 거죠. 저거는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신승, 저런 승리를 보고 신승이라 그러는데, 전략적인 관점에서 신승은 사실 패배죠. 가려 그럼 도망가고. 사실 얘가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식의 전투는 의미가 없죠. 결국에는 그 다음 턴을 기다려야겠네. 한번 하나 더 먹어보려고 그 한 턴 사이에 좀 더 먹어보려고 노력해봤는데 더 먹는 거는 불가능하다.
얘들도 사실 우리가 좀 상대하기 빡세요. 저걸 또 어떻게 상대해줘야 될까? 고민이 되네요. 예를 들어서 전력비가 제대로 안 나올걸? 이렇게 해서는 다음 전투에서 못 이기잖아. 사실 쟤들이 졌지만은 병력이 더 우세한 상황이죠. 저거는 저게 이제 웨놈2에서 안 좋은 승리라는 거지. 로마2는 게임 구조의 특성상 이런 승리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한번 맞아 싸우고, 그다 맞아 싸우고, 병력이 심각하면 이제 일단 적군 폐주시켰으니까 그냥 입장 박혀 있으면서 군사 모집하면 된다고. 근데 로마 웨놈2는 게임 특성상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복함. 그리고 그 장종아부가 지금 상륙해왔는데 처리해줄 군대가 필요합니다. 얘들이 내려가 없긴 한데 이건 별론데. 전 솔직히 별로네요. 별로 이길 거라는 생각이 들질 않네. 지형이 좀 특이하네요, 근데. 네, 맞아요. 불쌍한 놈이죠. 저기 두 군데로 올 겁니다. 두 군데. 내 생각엔 다리를 틀어막고 다리를 틀어막고 싸우는 게 우리 정신건강에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맞겠네. 이러다가 활사거리 안이 드네요. 지금 보니까 뭐시 막아보고 안되면 로드하는거 그럼 되지. 쟤들이 배치를 굉장히 다각적으로 했는데 헐 뭐지? 얘 잠깐만 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강의씨 말고 못 건너오는 물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걸 아무 문제 없이 건너오네. 아니 나는 당연히 물로 막힐 줄 알았지. 막힐 줄 알았는데 안 막혀 있네. 저게 뭐야 이씨발 저게. 이런 걸뭐 망했다고 하죠. 물이 있으면 이씨발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게 막혀 있다고 생각하지. 그 다리는 헤리크. 와.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이가 없군. 그냥 좀 신기하게 생겼네. 맵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신기한 거 이상이었습니다. 자, 이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쟤들은 한 부대 장군을 뭐 저렇게 많이 넣어 다니지? 그 내가 다리 틀어막고 있지 않았나? 전장은 또 다리가 아니고 그냥 일반 평야죠. 덕천가강 나올걸? 시대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이 게임 시작 시점이 1540몇 년인데 그 시점에서 살아있는 놈들은 나오고 살아있지 않은 놈들은 못 나오고 애로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난 다리에서 맞아서 싸울 줄 알았는데 다리가 아니었군요. 얘 안 소음 뭐하노? 얘네 왜 이렇게 화를 못안 쏘는 거지?
black day. Our general has fallen, my lord. 장군 죽었네. 저 직전 신장 아니었나? 다른 장군이었나? 장군이 살았으면 더 좋은 승리였을 텐데. 살지 못했네요. 장종화부 군대가 깽판 치고 있습니다. 자, 환호합니다. 못 이길 거예요. 이 전투는 딱 한마디로 이제 딱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죠. 못 이김, 이길 수 없음, 뭐 그런 거. 애들 쪽수가 많긴 많네요. 활로 받는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네. 이건 제대로 타격도 못 주겠다.
예, 졌네요. 생각보다 타격을 많이 못 준 것 같다. 그게 좀 아쉽다. 아, 700명. 그래, 700명 잡았으면 많이 잡았네. 자, 월전 탈환했습니다. 일단 그 고조된 불안 든 지방이 얘들밖에 없구나. 어디 있어요? 참 게임이 안 풀리네. 경도까지 밀기야 했다면 금방 끝날 줄 알고 지금 아침에 게임 방송 시작한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지 난. 참 잘 풀리지 않네요. 얘들 지젠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낫겠다. 재생 속 추격 올라 추격 돌리고요.
쉽지 않구만. 영상 끊을게요.